난리가 납니다. 오, 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요즘에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벽도 많이 타고 좀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리를 뚫어서 이쪽에다가 개미 테마파크를 만들 건데 개미방 하나하나마다 좀 분위기 조성을 다르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는 사막 테마파크. 우선 이 사막이니까 선인장 이런 식물들, 돌멍이, 개미방이 될 유리공병, 유리홀수를 준비했고요. 1mm짜리 호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공병의 높이는 높지는 않은데 한 이 정도에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Nope. Nope. 눌렸다. 드디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굉장히 두터워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성공했고요. 우선 이제 불개미 친구들이 유리물, 야 유리물 먹지 마라. 자, 드디어 세팅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로온을 이제 벽면에 이제 발라줄 건데요. 물론 뚜껑은 있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지 못하도록 플로온을 소량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흐르면 이렇게 플로온이 건조가 됩니다. 깔끔하게 발리지는 않았네요.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고 나니 분위기가 조금은 나는데요. 아무래도 모래를 좀 더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멋있는 돌멩이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친구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테마, 사막 테마 파크 오늘 개장할 건데 우선 호수를 연결을 해야겠죠? 구멍이, 아 생각해보니까 구멍 맞는지 안 봤다. 자, 준비했는데 이제 긴장된 순간입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오, 뭐 인터넷으로 제가 뭐 준비할 때는 뭐 크기가 똑같은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얼추 맞을 거예요. 요, 들어가라. 오, 딱 들어간다. 이야, 역시. 자, 아무래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는 기스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잘 보이게 준비된 것 같고요. 네, 대망의 순간입니다. 이제 이 휴지를 빼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자, 좀 닦고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1호 테마파크에서 연결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아마 이 통로를 처음으로 이동하기에는 약간 높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팅을 다시 할 건데, 오, 간다 간다 간다. 아무래도 뭐 좀 멀긴 할 테지만 뭐 뛰고 싶은 애들은 여기서 열심히 뛰어라 친구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만들고 나서 바로 불개미가 입성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 공간을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이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이 튜브로 올라오기 굉장히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이 돌을 놔둘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시선 끌기. 먹이를 대거 투어를 해서 먹이 사냥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친구들이 옮겨갈 수 있도록 일단 유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슈퍼미롬. 시선 좀 끌어줘. 다음은 기드라미랑 미럼 슈퍼미롬 한번 된 채로. 제 생각인데 이렇게 먹이를 넣어도 사냥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불개미가 유일할 겁니다. 처음에는 불개미를 데려왔을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았고 중간에 사이클이 끊기면서 약 50에서 한 150마리 정도는 폐사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사이클이 돌면서 일개미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사냥을 해서 많이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있지만 저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선 끌기 실패. 얘네 왜 이렇게 유리에 관심이 많지? 우선은 유인 실패. 먹이를 아무리 넣어줘도 얘네 그냥 가만히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 임시로 넣었고 이 친구들이 좀 밟고 더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막형 개미방을 사용하는 친구들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저기 안에서도 굉장히 전투적이지만 이렇게 먹이를 줌으로써 여기에서도 이것저것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겠죠? 야, 역시나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페로몬을 뿌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고요. 이렇게 테마파크를 우선 첫 번째로 만들어 보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테마들의 사육 개미방을 만들어서 이곳을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 벽면까지도요. 머지않아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많은 친구들이 사막방에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사막이니 오아시스 하나 넣어줘야겠죠. 짧다. 끝! 역시나 사막은 오아시스입니다. 아, 이거 대각선 있는 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리고 조만간 이렇게 축 늘어진 고무호수도 어느 걸로 이 기둥으로 박아야겠는데요. 임시 불러온 기둥 결론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기 안에는 이제 약 20마리의 퀸들이 있어요. 여왕개미들이 있을 건데 개미들의 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도 관찰을 하고 싶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현미경 내시경 카메라를 사야 될까요? 와, 진짜 큰 귀뚜라미를 여러 마리에서 이런 식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한 마리를 끌고 가거나 자르거나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 불개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개미 한 마리가 붙었어요. 떨쳐내려고 하면 안 떨어지죠? 이거를 놓쳤어요. 안 돼 하고 들려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만약 불개미를 만났을 때 아, 이거를 어떻게 밟아서 죽여봐야겠다, 아니면 이걸 한번 잡아봐야겠다, 한 마리만 봐야지 잡아봐야겠다, 손을 내미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절대 이렇게 턴다고 막 털리지는 않아요. 물론 털리긴 하지만 다 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난리가 납니다. 내 손에 두 마리 올라왔어. 가장 최근부터 확실한 거는 우리 일개미 양들이 최근부터는 일개미 양들이 확실히 좀 늘어나면서 환경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아무리 플로우는 이렇게 두텁게 발라놓아도 탈출하는 친구가 꼭 있더라고요. 꼭 편집을 하다 보면 발꼬랑 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애기들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불개미 프로젝트 딱 1편인 셈이고요. 이제 2편까지 진행을 조만간 또 할 건데 요즘에 엔츠캐나다님의 영상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불개미를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키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바로 숲 테마파크 가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제가 있던 재주 없던 재주 다 해가지고 사실 그냥 준비물 막 준비해서 했는데 나름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이거 활용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망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테마파크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Oh, 야, 너무 잘 적응했잖아.